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DMC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곳은 MBC인데요. 방송국과 언론사들이 가득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암은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이러한 DMC 때문에 수색증산 뉴타운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일자리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한 지역 분석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발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발전 요소를 총 13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한번 보고 찾아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한 지역 분석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한 7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DMC의 일자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 문화비축기지가 있는 곳, 자연환경으로서 평화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캠핑장, 불광천, 한강 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쇼핑할 수 있는 곳으로는 뭐 홈플러스, 이마트,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있다라는 내용과 주요 일자리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한번 뽑아봤고요. 근처에 대형 병원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DMC의 일자리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처에 있는 DMC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좋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DMC의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DMC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곳은 MBC인데요. 방송국과 언론사들이 가득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암은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이러한 DMC 때문에 수색증산 뉴타운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일자리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MC의 입주 성과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홈페이지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DMC가 입주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지 제가 살짝 입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고요. 여기가 수색역,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향동 쪽으로 나가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드와이트 외국인 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은행, 삼성 SDS, 스탠포드 호텔, LG CNS, 한국일보, 사보이시티, 가장 상암동의 랜드마크죠. MBC, 그 다음에 그 옆으로 SBS, YTN, 동아일보, 그 다음에 DMC 역 쪽으로 오셔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샘본사, 예전에는 이 한샘본사가 펜텍앤 큐리텔 건물이었어요. 근데 한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I3, I4, I5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데몰이 산 부지로 롯데몰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JTBC, 조선일보, 그 다음에 KBS, 그 다음에 CJ, E&M 등의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거의 모든 부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음이 보이고요. 이런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은 미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DMC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로서 130층 이상의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빈 공터로 남아있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DMC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유치업종별 현황으로서 직원들은 56,335명, 그 다음에 지원 및 후생시설 현황으로서 있는 직원들은 6,601명, 총 합치면 62,000명,
6만 3천 명 정도에 되는 직원들이 상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달 보도 자료인데요.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세계 최초 5G 주행 자율주행 시험 무대 열렸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CITS라는 것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고요. CITS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CITS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존 인프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월부터는 상암에 무인버스가 뜬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그래서 이제 뭐 첫 택배 로봇 본격 시험 서비스. 상암동 일대는 세계 자율주행의 중심지라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얘기하다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 인프라와 연구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즉 무엇이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연구원들,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상암동에서 늘려주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이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근처에 문화비축기지가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비축기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드컵 터널을 통해서 바로 나오면은 주치르크를 통해서 문화비축기지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1973년 10월 6일 시리아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전쟁이 발생하였고 이 석유 수출 국가들은 원유 가격을 17% 인상하고 매월 전월 대비 5%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서 1974년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서울시는 민생 안전 대책으로 2차 석유 파동 대책으로 마포에 석유 비축 기지를 조성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석유를 계속 비축해 놓고 향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곳에서 석유를 빼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곳을 문화비축기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에 내용 사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공원들로 만들어놔서 아이들과 뛰어놀기 좋고 연인들과도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거지 근처에 이러한 좋은 공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연환경으로서 또 만들어질 내용은 평화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캠핑장, 불광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화의 공원, 그 다음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캠핑장, 불광천, 한강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현재 이렇게 공원으로 보인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난지 쓰레기장이었어요. 난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여기다가 다 메꿔 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색에 사시는 분들은 그 쓰레기 냄새를 맡으시면서 사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여기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쪽을 전부 다 흙으로 덮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십몇 년이 지났죠. 2002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명소 중에 하나로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또한 불광천은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책로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벚꽃축제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요. 구청에서 많은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시면은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요. 산책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뭐 이게 뭐 하늘공원, 노을공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광천의 모습입니다. 난지 캠핑장을 좀 소개를 드리면 2002년도에 개장했고요.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피크닉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끔 예능에서도 난지 캠핑장이 좀 소개가 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게 있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에서 이렇게 피크닉과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홈플러스, 이마트, 마포,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색자이의 모습인데요. 이 수색자이 2층에 보시면 이마트가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수색등산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고요. 응암역 쪽으로 가시면 은평 이마트가 있는데 은평 이마트의 경우는 전국 매출 1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큰 이마트가 앞에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월드컵 경기장에 위치해 있고요. 예전에는 까르푸를 홈플러스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홈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요. 마포 농수산물 시장 또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선한 식자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사진입니다.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한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도 노량진 수산시장이랑 비슷해서 뭐 여기서 회를 떠서 2층에 올라가서 좀 먹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킹크랩이 굉장히 싸게 나와서 저도 여기 와서 킹크랩을 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주요 일자리까지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꼽자면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은 R&D 센터랑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마곡나루역까지 11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곡나루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되는데요. 이거는 전철역으로 딱 한 정거장밖에는 안 돼요. 제가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보니까 승강장에서부터 잰 시간은 아니고요. 미디어시티역에서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까지 지하철로만 이동하는 시간은 약 7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마곡이 있기 때문에 마곡의 배우지가 수색증산이 되고 수색증산의 배우지는 마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청까지의 거리를 재봤습니다. 서울시청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2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여의도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약 대중교통으로 2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남역까지도 걸리는 시간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C역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울시청역인 CBD, 그 다음에 여의도역인 YBD, 강남역인 GBD까지 28분, 27분, 50분 정도면 충분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마곡나루까지도 11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으로서는 이제 대형 병원을 근처에 이제 찾아봤는데요. 아기들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좀 아프실 적에는 대형 병원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대형 병원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DMC역에서 세브란스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24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곡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까지는 이것도 대중교통으로 약 25분 정도 걸리죠.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기는 할 텐데 기본적인 것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좀 많이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약 30분 내외로 이대병원과 세브란스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거 환경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과 근처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블록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요 부분들은 예전에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길도 좀 넓어지는, 그래서 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곳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살기 힘들고 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는 아파트로 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살고 싶고 그런 곳으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수색등산에서 범위를 넓혀보시면 가재울류타운, 성산아파트,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덕은지구, 향동지구까지 이 근처는 아파트들로 쭉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죠. 아파트들만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